자, 그럼 우리 보호자님 나와주세요. 모두 굴려라. 와! 말해주면 안 된다. 와! 말해주면 안 된다. 와! 말해주면 안 된다. 와! 이야, 멋있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아, 이 너무 멋있는데요? 떡대가 아주 그, 이야. 오마이갓. 놀라. 우와. 우리 견장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름은 망고고요. 망고. 네, 2년 하고 3개월 됐고요. 네네네. 버니즈 마운틴 독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생소한. 많이 생소하죠. 많이 생소하죠. 네. 저도 처음 봐요. 비주얼이 압도적이네요. 네. 네. 이게 턱시도 입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망고 새끼 텐트 조금 했죠? 망고 새끼 텐트 조금 했죠? 네 잘하지 그럼 새끼 텐트 조금 하지 와 너무 멋있다 아 제주도라 오 저거 거의 젊은 분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쵸, 그쵸. 아, 야, 바다랑 너무 잘 어울린다. 뭐 들어가자, 들어가자. 뭐 물에 가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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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서핑을 탄다고? 에 가능해요. 어머나. 야, 저 균형을 잡아요? 야. 오. 오, 진짜? 파도도 타요? 해외 토픽스 많이 봤지만 맞아요. 서핑을 어떻게 망고가 할 줄 알아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좋다고 하고 네. 물도 좋아한다고 하고 그래서 맞아요. 3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제가 바다 나가서 운동을 하니까 자꾸 따라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수영에서 따라와서 같이 태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패들보드 위에서 균형 잡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잘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